오늘의 컨텐츠, 저는 그랜저를 만들 거예요. 현대에서 만든 그랜저랑 비슷한 자동차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치 차저. 2015년식 이상의 차저 SRT 헬킷이라고 있을 거예요. 8만 달러. 구매 클릭. 그랜저는 회색이죠? 아, 회색이 많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성을 살려서 주황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뒷모습이 완벽한 그랜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튜닝을 해줄 거예요. 이 차는 이제 택시로 쓸 예정입니다. 아니, 그 타올라님 어떻게 하셨지? 한국 번호판이 필요한데. 번호판 이런 거 말고, 아, 119다 119 이거 한번 내볼게요. 오케이. 이동 밑으로 내려야죠. 크기 좀 더 크게. 그리고 노란색 번호판 떼고 올게요. 번호판 제거 X키 나가서 노란색 번호판 한번 찾아볼게요. 노란 번호판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색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치면 안 나오는데? 한 이 정도 하고. 아, 색상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안 됩니다. 택시 검색 감사합니다. 택시 번호판? 왜 안 나와? 이거 맞나? 철자가? 택시.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그냥 대충 합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른쪽 여기다가 이제 광고판 붙여둬야 되거든요. 광고 검색.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소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던데. 아, 진로 한번 쳐볼게요. 이게 설마 있진 않을 거예요. 에이, 설마. 검색 결과가 없어요. 제발 나와라, 제발. 검색. 말도 안 돼. 카카오로 갑시다. 카카오 택시. 아, 이거 붙일게요. 카카오 택시. 여기다가 카카오 택시를 붙여줄게요. 900 클릭. 얘도 붙여. 대략 한 여기쯤. 900 클릭. 인스타라. 이거 점점 뭔가 마개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달아줄게요. 자, 그냥 이거 달아주겠습니다. 그냥 심덕차를 만들어 버릴게요. 장착 완료. 됐어요. 뭐라도 일단 붙여놔야 돼요. 아,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뭔가 좀 광고 같은 느낌이 나긴 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나이키 적용 클릭. 이게 저의 택시. 보시면은 그랜저와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 이거 제가 나중에 시간 많으면은 그때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오, 검정색 그랜저. 이거 현대? 아, 맞다. 내가 현대를 안 달았구나. 저 잠시만요. 피키. 지금 여기 놀라운 디테일이 있어요. 아, 이거네. 이거 현대 마크랑 그랜저 이걸 안 달았는데 여기 밑에 뭐야 이거? 별이 왜 달려있죠? 뭐였지? 이거 그 장군님의 자동차군요. 돌아가서 현대랑 그랜저 다시 달고 와야겠어. 현대가 영어로 DAA 됐습니다. 이거죠? 여기쯤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색상 대략 한 이 정도? 아, 그랜저라고 치면은 나온다고요? NDUR 그랜저 맨 밑에 거. 아, 이거 살짝 아쉬운데 뭔가. 제가 그랜저 택시를 주황색이 아니라 그냥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대형 세단은 검정이 진리예요. 검정색 모범 택시. 그렇죠. 아, 아닌데 이게 현대 마크가 라이트 위로 가야 된다고. 아, 진짜요?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잠시만요. 이동 위로 여기쯤. 여기 맞아요? 크기 좀만 키우고. 사용자 지정 업그레이드. 스포일러 없애주겠습니다. 없애야죠. 그렇죠. 이대로 나갑시다. 아니, 이분 그랜저죠? 아, 앞에도 현대 마크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대마크가 여기 밑에 들어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들어가 있고 밑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산차 정모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보시면은 경찰차. 뭐야 이거 진짜 현대차예요? 차가 이름이 벨로스터. 아, 맞다. 벨로스터 원래 있는 차죠. 경찰차 있고 페가시 조루소. 그리고 우체국 쇼핑이랑 배달의 민족. 자, 이분들을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뒷모습만 보시면은 진짜 완벽한 그랜저예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흰색의 그랜저가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흰색 그랜저. 이거 어떻게 하셨지? 카카오팀? 이거 찾아도 없었는데? 와, 아까 제가 찾을 때는 진짜 안 나왔는데 이분은 완벽한 그랜저를 띄고 있어요. 세팅님, 할 말 있는데 아까 택시 꾸미실 때 저 줄무늬 그냥 지나가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줄무늬가 없어가지고 제로투 이거 달았습니다. 기차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기상초에 대한 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뭐야? 뭐야? 아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46436! 안 돼요! 46436!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와, 진짜 이게 자유도가 진짜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세로로 놔야 돼요. 세로로. 아시겠죠? 기차 온다고요? 기차 온다! 여러분들 기차 오고 있어요. 준비하시고 출발하세요. 날아가고 싶은데? 아니, 난 유령이 아니야. 여러분들 저 죽었어요? 나 지금 저승세계에 있는 건가? 제가 그랜저로 산을 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출발. 보시면은 산을 잘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돼 1인칭. 사람 살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1인칭 안 할 거예요. 3인칭 잘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속도 많이 줄여서 왼쪽으로 출발 하트. 내리막 코스 여기서 한번 점프 날았습니다. 그리고서 착지. 자세 잡아야죠. 체크포인트 여기서 점프. 그렇지. 안돼 리타이어.
오케이 좋았어. 어?